잼미나, 일본식 고기 환자 치쿠네라고 아니? 당연하지, 그거 일본식 고기 환자잖아. 맞는 말인데 뭐가 이상한 거지? 시작. 먼저 닭다리에 살과 뼈를 분리해 줄 거야. 살은 잠시 빼두고 닭뼈는 양파, 대파와 함께 후추로 태워줘. 그리고 냄비에 태운 대파, 양파, 닭뼈, 설탕, 미림, 양조간장, 청주를 넣고 끓여서 타레 소스를 만들 거야. 타레는 담배에 들어있는 유해물질 아닌가요? 그건 타르 한다. 그럼 대체 타르타르 소스는? 돼지고기와 닭다리살을 먼저 한번 다져준 다음 여기에 양파, 대파, 깻잎, 설탕, 소금, 후추, 미원, 계란 노른자, 전분가루를 넣고 한번 더 다져줘. 요리는 기계가 다 하는데 왜 돈은 뚝딱이 형이 버는 거지? 마지막으로 120g씩 돼서 둥글게 만 다음 뭐야 이거 그냥 떡갈비 아닌가요? 치쿠네란다. 뭐야 이거 그냥 대형 미트볼 아닌가요? 치쿠네란다. 타레 소스에 여러 번 담궜다 빼면서 구워주면 치쿠네 끝. 치쿠네는 타레 소스에 노른자를 푼 다음 찍어 먹으면 더 맛있게 먹을 수 있단다. 뚝딱.